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프리즘 전주곡으로 가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크돔입니다. 패치된 거 위주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어? 오, 요즘 섬뜩한님이 버프되고 미치긴 했는데 일단 굴려보죠. 아니죠, 기다림의 미학이요. 아, 근데 카사딘? 약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래도 알이 하나. 이러면은 일단 카사딘 위주로 가야겠죠. 어차피 세도자 아니면 차원문인데 웬만하면 차원문 쪽, 아니 세도자 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도 다행인 사실은 처음에 일단 3차원문이라도 받으면서 갈 수가 있죠. 이제 기다림의 미야 플레진강체가 끝까지 그 카사딘이 계속해서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할 건데, 그러니까 카사딘 4성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죠, 기다림 미야 골드처럼. 근데 카사딘이 하필 많고 많은 캐릭터 중에, 다른 거였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4성 카사딘 한번 믿으러 가야겠죠. 오, 야, 그래도 카사딘 2성 일찍 나왔다. 이러면 굳이 연패를 탈 필요가 없잖아. 세게 세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대천사를 집어넣고 다음에 정손이나 수은각을 봐서 약간 카사딘 아이템 챙겨주고요. 어차피 4성이 될 거잖아요. 이게 3성 카사딘은 솔직히 힘이 많이 빠지지만 4성 카사딘은 걔를 달리 하지 않을까. 솔직히 나도 안 찍어봐서 몰라. 이거를 봐야 할 듯. 자, 그래도 지금부터 이기면서 간다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연운이 나가가지고 이러면 수은 가야 될 듯. 자, 세부 한번 써주고요. 아, 못 안 나오네. 그래도 3차원문 3세도자 빌드업 정도면은 꽤 강하죠? 바로 수은까지 만들어줍시다. 아, 이게 5세도자로도 되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 조합은 약할 수밖에 없긴 하죠.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건 피관리가 좀 됐거든? 4성을 보려면 무조건 피관리가 잘 돼야 되니까, 나쁘지 않을지도?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카사딘 3성 타이밍이 진짜 빠른 거긴 하거든요. 아, 이걸로 뭐가 안 되려나? 카사딘 3성이 빠른 빠르긴 한데 믿어봐야죠. 아칼리만 빨리 나오면은 바로 전환할 수 있어요. 좋아. 아니면 카사딘 3성 쪽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게, 어차피 차원문이 별개수 영향을 받으니까 제이스 2성이랑 도 2성이랑 카사딘 삼성하면 별 7개라서 타원문도 지금 불편하긴 하거든. 카사딘아. 그렇지. 이야, 그 전성기 시절에 약간 카사딘 약간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삼성 나오니까 텐트게 좋고. 됐네요. 나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6렙 쳤는데 제가 이겼어요.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그거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아, 잠깐만, 개인적으로는. 에라이, 개인적으로 찬란한 제조전기야, 그냥. 찬템을 찬손으로 가져갈까? 찬대천사로 가져갈까? 찬정선? 찬정선이 좋겠죠? 찬정선까지. 마법처럼 했지. 보내주지. 싹 이쁘게 전환해. 되게 이쁘잖아. 근데 이게 2코 치고 진짜 빠르게 삼성을 찍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카사딘한테 힘 밀어줄 찬정선도 만들어놨고. 근데 이게 찬템 3개랑, 아, 이게 플레징한테 2개랑 수은도 잘 만들어놨죠. 지금 질란한테 큰일 날 거니까. 꼬꼬마 거인, 맞아, 꼬꼬마 거인은 먹고 싶었는데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어우, 하극갬비까지. 상황이 점점 괜찮아짐. 그러니까 이게 중간고비가 한 카사딘 18마리일 때쯤에 찾아올 거예요. 왜냐면 그때면 이제 카사딘 3성 힘도 약해지니까, 4성 전에. 그때를 잘 버텨봐야죠. 오케이, BF 하나. 자, 레벨업을 땡기죠. 무조건 살아남아야지 되니까. 카사딘 4성까지. 근데 나올지를 모르겠다, 이게. 템포가 게임이 되려나? 자, 방조의 최후의 초월. 아직까지 그렇게 세진 않고. 그렇지. 써는 느낌이 다르긴 해, 카사딘이.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하니까 옛날 그 카사딘 전성기 시절이 그립네요. 내셔놓고 막 그냥 다 썰었었는데 추억이지. 아 이거 다음 증강체 세도자 아마 날먹해주면 7세도자 딱 좋은데. 근데 2로 고침해도 어차피 카사딘은 상점에 안나와서 의미가 없고 레벨업이나 한번 땡겨주고 카사딘이 하나 더 집어넣고 아리 집어넣고 아르카나라도 하나 받아주고 기발하게 써주고 고인수랑 스테라 각 보면은 딱 맞을 듯. 오케이. 일단은 버틸만 해. 일단은 아직까지도 버틸만 하거든. 중첩되면은 어쨌든 나머지 챔피언들은 다 쏠 수 있으니까 그냥 카사딘 칼로. 이걸로 해가지고 세게 세게 가자. 이러면은 어쨌든 복제기로 한 턴 더 땡길 수 있죠. 뭐 저희가 카밀, 와 카밀 두 마리도 손 없는데 잠깐만. 그래도 일단 안 쓰니까. 와 씨 카밀 두 장 보고 깜짝 놀랐네. 이게 그리고 8만원 대도 돈 있어가지고 빌릴만 할 것 같기도 하고. 다음 턴에 복제기로 바로 카사딘 복사할까? 최대한 진짜 카사딘 삼성을 땡겨서 빨리 받을까요? 오 이건 좋다. 아 이걸 쓸까? 왜 좌사딘 우사딘으로 가자. 좌사딘 우사딘 해가지고 딱 최대한 버텨준 다음에 9턴? 지금부터 9턴 중간에 뭐 복제기 같은거 하나 수술이나 먹으면은 턴도 땡길 수 있어. 스파단도 지금 당장 별거 없어. 아마 5라운드부터 조합이 진행이 안되면 힘이 좀 많이 빠지긴 할거예요. 이거는 일단 그래도 처리할 구인수가 나왔어. 자 구인수도 하나 만들어주고. 근데 이거 그냥 카사딘에 집어넣죠? 이거 땡기자.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뭔지 아시죠? 무조건 모든 거를 도배를 해야 돼요. 받쳐야 돼요. 한 턴 한 턴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떼주면은 오히려 좋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암라인 약하다. 그래 그냥 우세도자 받고 쌍사딘 써도 약하지가 않아. 어쨌든 시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진도 안 통하고 좋은데? 와 10연승까지. 오케이 이거 좋았죠. 은빛 아 잠깐 은빛여명 뒤로 넘어가네. 아 은빛여명 딱 카사딘이 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오른쪽 때려야 되는데. 오른쪽 때려야 되는데. 와 나이스! 소녀 한번 튀겨주고 피갈리만 피갈리만 피갈리만. 아 근데 이길만 했는데 아 아쉽네 뭔가. 뭔데 이거 탑선하고. 생대 일단 팔목보호 됐어. 일단 코인 썼어. 아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강해져가지고 솔직히 좋진 않거든. 자 그래서 팔목보호대 쌓이고요. 그러니까 팔목보호대랑 저거를 삼성작이 되면은 갈아버려도 되거든. 카사딘 저거 제조합기로. 그래서 일부러 먹었어요. 지금 당장 세게 가려고. 자 칼 사신 좋고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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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처럼 해치운다는 게 뭔지. 이제 우린 하나다. 근데 삼성은 거의 나온 거 확실하다. 이 정도면 삼성 시바나 삼성 니코 갑자기 상대방들이 뭔가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착각이겠죠. 일단 7세도자까지는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3이 지각이 안 되네. 빵빵. 오! 이러면 이겼잖아. 왜냐면은, 폭딜이 아니면은 못 잡거든요, 카사드는. 어, 운이 좋았다. 오휴. 패턴 남았어. 어, 근데 여기 좀 빡세다. 이게 달콤에다가, 모물렁에다가 달콤 상징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빡세. 아이템도 많이 먹었네, 나무블락까지. 어허. 약간 1100? 아, 근데 이거는 카미를 챙기자. 레드 어차피 뺏겼네. 자, 이러면 완성이 됐고 기다립시다. 일단 여기는 좀 보낼게요. 구설이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구설이 아니지. 그럼 절대. 야, 구설이 대 사성 카사딘 해보고 싶긴 하다. 그건 좀 가슴이 웅장할지도. 잠깐만, 좀 많이 센데요. 카사딘? 야, 더블 카사딘 근데 진짜 괜찮긴 하다. 계속 이긴다. 이거 전략을 왼쪽 질리언을 수은등 카사딘이 스턴 맞아주고 왼쪽 라인을 뚫어보죠. 그렇게 하면은 비빌만해 보이거든요. 저 이렇게 더블 카사딘으로 같이 뚫기. 같이 뚫. 같이. 같이. 뚫어. 이젠 다르지 않을까. 이 카사딘이라면 다르지 않을까요? 사성 카사딘?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자, 피바라기 카멜 집어넣고 포인트 수적자 돌려버리자. 시감이 한 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시감이 일단 한 번은 들어가게 해주고. 내가 바로 착한 강아지지. 이제 우린 하나다. 그렇죠. 너무 좋았죠? 이거를 여명 키오라를, 아, 이거 배치 때문에 카밀 못 받긴 했는데, 여명 키오라를 딱 이렇게 카사딘이 맞으면서 때려주면 베스트긴 하거든? 사성 카사딘. 아니, 스펙도 좋은데. 어이야, 사성 카사딘 왜 이렇게 쓰레기야! 뭔데? 와, 야, 이거, 야, 씨. 570 보호막에다 553에다가 중첩 피해량. 이게 사성 카사딘이 얼마짜린데. 이거 겁나 비싸. 1코 사성도 아니야. 자, 일단 라칸 끌고 탈이 끌고. 와, 야, 얘 잠깐만. 특기 면역이라도. 야, 6학자 사모으면은 학자도 너프돼가지고 상대 할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조금 배치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피해버렸죠? 자, 스타일 바로 쏠고. 야. 야. 와, 아니! 이게. 야, 칼리스타가 일도 잘하는 것 같아. 어, 데이터 정립했죠? 뭐다? 사성 카사딘 쓰레기다. 진짜 말 안 된다.